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초림과 재림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쉬운 내용이지만 처음 듣는 분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을 한 다섯 구절 정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지금 세상에 많이 널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제가 오늘 그걸 갖고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잊었네요. 로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그린 것은 이 머리가 검고 약간 매부리 코고 얼굴이 약간 그 거무틱틱하면서 황인종, 예, 토종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것을 보면 눈알도 파랗고 로마 사람들이죠. 머리카락도 은발이고 아주 얼굴도 하얀 백인종이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건 이제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왜?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면 이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초림과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부르는 이름이죠. 사람의 아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받게 되십니다. 받으시게 되는 천년 왕국 그 통치와 통치권 또 그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이 지나서도 그 통치권은 영원 무궁토록 이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적어도 한 180회 이상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에만 해도 83회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 복음서에서 80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복음서에 80회나 등장하게 되고 나머지 신약성경의 3회는 사도행전 7장 56절, 계시록 1장 13절, 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신약에 하나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여기 인자가 나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담을 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인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죠. 구약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97개나 나오는데 에스겔의 93회, 시편의 3회, 민수기의 하나, 23장 19절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인자라는 개념은 뭐예요? 인자라는 개념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겸손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동시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약간씩 틀린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인자. 영어로는 son of man 이거나 a son of man. 더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아니라 어요. 어거나 그냥 son of man이거나 이럴 용어로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자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죠. 덧자가 없는 거예요. 덧자가 없는. 그것이 에스겔에서 93회나 나온다고 그랬죠. 93회. 예, 그리고 다니엘 8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 다니엘, 오 인자야 하고 한 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93회나 되는데 인자라고 부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때 그냥 그 인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son of man 이렇게 덧자가 빠져 있다 그죠. 종건사 덧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특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정스럽게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에스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약에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2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누군가가 어디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가 무엇이게 여기에 그런데 그냥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of man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를 예수님에게 붙이는 그 단어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제 그 첫 번째 아담인 아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뒤에 쭉 거기 8절부터 쭉 내려가면 9절부터 쭉 내려가는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아담을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6절은 구약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8장하고 144장을 인용한 건데 거기에도 더 son of man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담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더를 붙여서 한 것이고 또 그것은 누가 시편에 얘기했냐면 다윗이 얘기한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편 8편 4,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인자는 더 써놓으면 즉 아담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 아담의 통치권이 있었거든요. 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통치권을 뺏겼죠. 사탄에게. 그런데 마지막에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통치권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것이 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6, 7, 8절은 아담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뒤는 예수 그리스도 자연스럽게 첫째 아담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2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4편 3절에도 다윗은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여기도 더 son of man 인자 이게 사실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 그 에스겔에게 부르셨던 인자야 했던 그 인자, son of man은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 the son of man은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여자의 씨에서 난 사람이에요. 남자 없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 이게 the son of man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인자, 그것은 이제 두 번째 그 인자예요. 두 번째는 인자, 더 son of man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더 son of man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라고. 그래서 사람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 그대로 다 받으셨죠. 그래서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한 그 인자는 더 써놓으면은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약에 이 더 써놓으면 인자는 83회, 복음서에 아까 말씀드렸죠. 80회 나오고 사도행전 7장 56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6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먼저 사도행전 7장 55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55절, 56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자,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판이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설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보좌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본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제 스테반이 막 죽기 직전, 맞아 죽기 직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The Son of Man이다 그죠. 자, 인자라는 용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활동하실 때를 인자라고 얘기했죠. 그냥 사람한테 그냥 인자하는 거 말고 더 써놓으면 인자. 그래서 지금 왜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인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재림할. 지금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아서면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역사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졌겠죠. 그 전에 다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막 이렇게 급속도로 될 텐데 마지막 그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하늘문이 닫히면서 천국이 이제 그 주님의 재림 즉 천년왕국이 천년이 연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 시대 후에 후로 연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또 마태복음 26장 64절 누가복음 22장 69절에도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다고 나와요. 앉아있다고.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떻게 성은 재림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8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 하늘의 모습을 드러날 때 보좌 오른편에 또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항상.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만 스테판 설교할 때 스테판이 본 그 시점에 주님이 딱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자라는 용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 초림과 재림에 주님은 영혼 몸을 다 갖고 계신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때 재림하시면 이제 성령의 재림하시면 그 후의 일들이 성경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이 말이 말이죠. 단지 구원자라는 말만 구원자도 되지만 그것만 내포해 있지 않다 그 얘기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특히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나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인자, 더 써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단순한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의 아들.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사람이 아니다. 그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의 아들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란 건 더 써놓으면,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안 온다는 거야. 이 구절을 때문에 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 더 써놓으면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 때 그 인자는 심판자로서 또 나타나죠. 인자, 심판자로서. 심판자로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의 보좌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곡해가지고 말이죠. 잘못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분이 바로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인자.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시,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불렀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했지 사도 바울은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주로 인자라는 단어가 많은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번째, 또 인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자와 같으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자와 같으니. Like unto the son of man. 이렇게요.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가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다니엘 본문에도 나오죠. 인자 같은 분이라고 여기는. 근데 인자 같은 이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재림하시는 분이 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무슨 뭘로 나타나면 주의 천사로 나타났을 때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완전한 재림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요거는 뭐냐면 그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을 위해서 잠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은 어디서 번성하게 됩니까? 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예요? 하늘,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는데 땅으로 안 내려오시잖아요.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딱 한 번 재림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우리를 부르신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땅에서인데 주님께서 재림 땅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한 번도 유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중 어느 때 출현하시거나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도 그렇게 한 번씩 그 내용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실제로 내려오실 때는 어때요?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뒤에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쫙 따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타나신 거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혼돈을 하는 거, 이것도 재림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탄 군대들은 올리브산까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마겟돈으로 돌아서 쭉 시내산 돌아가지고 쭉 저 이집트로 갔다가 시내산을 거쳐서 출애굽 경로로 올라와가지고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발에서 땅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시는 순간 예수님 발 밑에 올리브산이 갈라져. 그러면 다시 그분께서 신발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동문으로 입성해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발을 오르셔서 동문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스카랴 14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1절부터 21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은 출현은 말이죠. 보좌에 앉으셨거나 보좌 옆에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왕관을 쓰시고 그때는 흰말을 타시고 내리시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은 주님께서 이제 대환란 때 잠시 유대인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Son of God,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Like unto the Son of Man, 인자 같으니라고. 그래서 The Son of Man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구나. 자, 그것은 유대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대환란 기간에 잠깐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가장 큰 예표죠. 가장 많은 예표예요. 요셉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 가장 많은 예표.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7년 기근이 끝나기 전에, 7년 기근이 7년 대환란과 유사하잖아요. 7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형제들을 보게 돼요. 형제를. 그와 마찬가지.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자기 그 형제들을 보기 위해 잠시 오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회심과도 같죠. 바울은 다마스코스 상에서 다마스코스로 가는 도상에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출현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그 14만 4천 명이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뭘 하게 되나요? 주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전파를 하는 것이. 유대인 14만 4천 명.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세상 끝. 초림과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환란. 자, 여기서 환란 성도들에게 이것도 주님이 잠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란 후 휴거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란 후 유대인 성도 휴거를 위해서 거기에 잠시 나타나시는 모습이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26절이란 말이죠.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열 처녀가 나오죠. 그 중에 다섯 처녀들이 있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휴거되는 사람이에요. 휴거되는 사람. 이 열 처녀가 결혼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처녀 단수라고 그랬죠. 이 처녀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반 모르는 목사들이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인을 처녀들이라고 복수 얘기 안 해요. 처녀, 동정 이렇게 단수로 얘기한다고 얘기죠. 단수. 그래서 이 열처녀는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이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휴거되고 나머지는 지상에 남아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하실 때, 초림 때나 재림 때를 인자로 칭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는 구원자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란 요는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그분의 재림을 인자하면 그분의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재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재림할 때 그 용어를 주님께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 The Son of Man.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자가 있는데 이거 예스겔에게 인자한 것은 이거 보통 사람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 선지자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인자야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초림과 재림 때 모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참하시는 그러한 우리와 같이 교제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가지고 초림과 재림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심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거의 성경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 진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